마일즈 장비 많이 들어보셨죠? 레이저 발사기와 감지기를 이용해 실제 교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군사 훈련을 가능토록 하는 장비인데요. 육군 15사단이 이 마일즈 장비를 활용해 실전적인 중대 전술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김이나 대위의 보도입니다. 육군 15사단 최강 산악대대가 작전 지역 훈련장에서 중대 전술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진행된 훈련은 전투지휘 능력을 배양하고 소부대 전투 기술을 숙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부대는 이번 전술 훈련에서 마일즈 장비를 활용해 실전적인 전장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잠시 후부터 부대는 중대 대항, 공격과 방어로 나뉘어 전술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고 본격적인 쌍방 훈련이 시작됩니다. 공격 부대는 야간 기동으로 은밀하게 상대 방어 지역으로 접근합니다. 방어부대 역시 공격부대의 예상 침투로에서 숨을 죽이고 경계하는 가운데 전방에 접근하는 공격부대를 발견한 소대장이 상급부대에 화력을 요청합니다. 진지전방 확인점 7번 지점, 확인점 7번 지점, 적 1개 소대 식별되었음. 화력 지원 바람. 화력 요청을 접수한 대대 지휘소에선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해 화력을 지원합니다. 방어부대로부터 화력 지원 7번 일대 적 1개 소대 규모에 대한 화력 지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전하도록 하자. 지원하겠습니다. 화력 지원할 것. 사격지휘 통보 포대 하나만. 목표 지점 인근에 도달한 공격 부대가 매복한 방어부대와 마주합니다. 정적을 가르는 총성과 함께 고지를 사수하기 위한 공격과 방어 교전이 치열하게 펼쳐집니다. 이번 마일즈 훈련을 통해서 소부대 전투 기술과 지휘 능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일즈 장비를 착용하고 훈련을 해보니 실제 전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긴장감도 들었고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더 해보고 싶습니다. 부대는 이번 훈련에서 마일즈 장비 활용으로 훈련 결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중소대 전술 훈련 평가 등에서 마일즈 장비를 도입해 훈련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인아입니다.